25일 성탄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국민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성탄절이 우리의 날이 아닌 온전한 당신의 날이 되기를 태초부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온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하는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계신가요?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썰렁한 크리스마스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되게 집에서 잘 성탄절을 형식을 예배를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성탄절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꼭 큰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사람들도 북적북적했던 게 작년, 불과 작년만 해도 그랬었는데 올해는 정말 이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썰렁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성탄절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꼭 예배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아쉽잖아요. 성탄절을 많이 하지 못해서 수요일 날 유튜브 라이브로 하나님의 온기를 성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함께 성탄 찬양도 부르고 성탄절에 대한 추억도 나누고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함께하지 못했다면 그 온기 영상을 편집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렸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그 영상을 통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예수님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 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죠. 근데 이제 세상에 사람들은 많이 이런 걸 떠올려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명동의 거리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죠. 네. 사람이 많아서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이 가득한데 올해는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겠지만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서 막 트리도 구경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자기들끼리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르나요? 성탄절 하면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산타 많이 떠오르는데 저도 이제 수요일 날 케이크를 사러 갔어요. 온기 때 쓸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그 케이크에 모든 케이크 다 산타가 다 꽂혀 있더라고요. 산타가 없는 케이크가 없어서 제가 고르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이렇게 산타가 떠오르네요. 산타는 또 선물이 많이 떠오르죠. 저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받는다는 생각에 엄청 설레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밤을 샐 정도로 되게 설레고 크리스마스가 선물 때문에 즐거운 날이었는데요. 이제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타가 없다는 걸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희의 산타라는 걸 알고 이제 저희가 잠들면은 저희 머리맡에 그 선물을 한번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제들이 일어나면 머리에 있는 그 선물을 받고 막 기뻐하면서 아침에 선물을 막 뜯고 그날 하루 종일 그 선물 가지고 놀고 이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에 이런 선물을 잘 주고받죠. 이런 선물에는 모든 선물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일에 선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일에는 생일에 태어나서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을 하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 전에는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응원한다는 의미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또 연인들도 기념일이 되면 선물을 자주 주고받죠. 그러면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선물들을 하는데요. 선물에는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해요. 저도 잘 몰랐는데 향수를 선물하면 언제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시계는 당신과의 만나는 그 시간이 소중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뭐 안경을 선물한다 그러면 선명하게 나를 바라봐 주세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도 선물이니까 의미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선물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본인이 당하실 핍박과 십자가 지실 것과 죽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는데도 이 땅에 꼭 와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죄를 범하고 악해졌어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다가 점점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도 보이시고 병든 사람도 고쳐내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여러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낮은 사람들 또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섬기고 높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열악한 자들, 낮은 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에서 낮은 자들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처음 만들었던 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바깥으로도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대가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 운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불행하고 희망 없고 우울하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행복해지고 희망을 갖게 되고 매일매일 즐겁고 기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은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사실 이 앞에 있는 모든 이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서 받을 고난과 그 조롱과 모욕을 다 알면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신 이유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불 켜도 돼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기다리면서 설렜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마음처럼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에 설레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받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본 말씀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즐기기 바쁘고 놀기 바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 날에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청소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탄절의 의미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그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주일날 예배 때까지 한 주간 삶으로 돌아갈 텐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라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함께